그 지역을 찍어주시면 지역이요? 알려주십시오. 네. 뭐 역전 할매 이런 거 들어오면 잘 되겠다 했는데 너무 잘 돼요. 웬만한 서울보다 더 잘 돼요.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보증금 환급 못 받을 수도 있다. 다 60대시고 저 혼자 20대 그때는 입시였으니까 막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택으로 살기 좋은 동네 몇 군데만 찝어주십시오. 아, 몇 군데요? 네. 그 전에는 옥천면 신봉리라는 동네, 이제 터줏대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도 살아보고, 지금은 제가 청운면이라고 양평의 가장 동쪽에 또 살고 있어요. 뭐 지평에도 살아보고 했는데 저의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종면, 양서면, 뭐 용문면 뭐 이렇게 면 단위로 나누지 마시고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 정도는 올 수 있는. 왜냐면 서종면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지금은. 근데 양서면도 비싸고, 근데 그 서종면 양서면이라는 면단이라는 측면 때문에 유명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격이 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속 골짜기로. 거리는 가까운 것 같은데 운전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도로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필요하다고 나오려고 할 때는 너무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매물들은 또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금매물로 나와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같은 서종면이나 양서면에 있어도. 근데 제가 지평이랑 청운면에 있었을 때는 한 곳은 좀 탁 트여 있었고 한 곳은 숲속에 있었는데, 둘 다 역 청운면 같은 면소재에서 한 800m 거리, 하나는 지평역에서 1.5km 거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배달이 가능한 거예요. 짜장면 배달도 되고. 근데 딱 나오면은 삶은 전원 삶이고. 네, 숲속이 가득하니까. 네, 공기도 좋고 하니까. 또 밤에는 별이 또 막 쏟아지거든요. 네네. 편의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5분에서 10분 안으로는 접근 가능한 데가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그게 만약 배달까지 가는 동네면 저는 더 좋겠다 라는 거고, 그게 꼭 어떤 뭐 서종면, 양서면 이런 개념보다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간 것보다는 좀 더 동쪽으로 오시더라도 시내 접근성이 좋은 동네. 그 지역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이요? 알려주십시오. 네. 양평에는 지금 동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쪽이나 옥천 하다못해 양평 중앙에 있는 옥천까지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내 접근성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뭐 평당 200에서 서종면에서 막 300, 500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평이랑 청운, 뭐 단월 이쪽이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을 때도 실제로 금액이 조금 더 평가절하 됐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월면에 있는 삼가리 뭐 이쪽이나 지평면에 있는 송현리, 월산리 이쪽이나 청운면 가현리 약간 요 동네 정도. 네네. 아직은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거 자막으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저처럼 이런 분들이 좀 있는지 주변에 살펴보시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는지. 자립할 수 있는 건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아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하고 지방에 가서 사업하면 더 잘 된다. 큰 돈을 버는 건 사실 서울이죠. 그렇죠. 대도시들이 큰 돈을 벌긴 하는데 저희가 뭐 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이제 양평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들어오면 대박 나겠다고 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소위 제가 이제 양평의 명륜진사갈비가 벌써 권리금 장사 몇 번 일어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양평의 고기뷔페 괜찮은 거 하나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들어왔더니 정말 대박이 났어요. 양평 시내를 봤을 때도 뭐 역전 할매 이런 거 들어오면 잘 되겠다 했는데 너무 잘 돼요. 웬만한 서울보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양평 네, 양평분들 수요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이따가 뭐 식사 네. 대접하겠지만 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F&B에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이제 칼제비집을 가져왔는데 저희도 네, 괜찮거든요. 그럼 전문직 쪽은 어떠냐? 그분은 양평에 살고 계시진 않아요. 치과의사분인데 청량리에 살고 계시면서 양평에 이제 청량리에서 무궁화호 타면 3,100원에 양평역에 25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양평에 차리셨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차렸던 이유는 양평에 수요가 이렇게 많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좀 연습을 하다가 강남에다 나중에 확장해서 차릴 생각이셨대요. 한 6개월 뒤인가 1년 뒤에 다시 만나 뵀어요. 너무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좀 힘드시죠 양평이? 이랬더니
아니,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아, 나는 이러려고 양평 온 게 아니다. 원래 여기서 좀 이렇게 천천히 기술 좀 익히고 강남으로 가려고 한 건데, 아,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 연습도 안 되고, 그냥 돈은 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 힘들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렇. 아니, 그 지금 요식업도 그렇고, 치과도 네. 그렇고, 수요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세컨하우스 인구까지 하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팅이 잘 된 사업을 좀 분석해보면 장사를 했을 때 잘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평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양평은 너무 시골이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기서 오래 현업에 계시면서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좀 맺혔다는 네. 점. 많이 맺혔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오우.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젊다 보니까 네. 군수님이나 뭐 의원님이나 이렇게 할 때 같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공인중개사 할 때 뭔가 부족한 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네, 제가 소신껏 이거는 얘기했던 적이 한번 그거를 그대 1화를 말씀드리면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양평에 중개사분들이 기업 유치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요? 기업 유치요. 그래야지 양평이 발전을 하니까. 제가 사실 다 60대시고 저 혼자 20대 그때는 입시였으니까 막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개발을 조그맣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양평의 행정상 인허가가 너무 안 나요. 뭐랄까 획일적인 이렇게 뭔가 올바른 시스템이 없는 느낌? 체계가 없는 느낌? 그리고 조금 여전히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순서도 조금 제 거는 아직 진행도 안 되는데 누구는 나왔다라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행정적인 것부터 좀 풀려야 될 것 같다. 제가 여기 개발을 하면서 수분양자분한테 언제까지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제가 업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얘기하면 수분양자한테 몰매 맞을 걸 알아서 좀 러프하게 말하는 편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검토도 나도 철저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담당자 한번 바뀌면 다시 새로 세팅한다 그래서 뭐 몇 달 늘어나고 저는 이제 보안 처리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담당자에서 그냥 갑자기 반려 처리가 나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반려 처리 난 건 다음 담당자는 제대로 편견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니까 더 인허가 받기 어려워지고 이게 뭐 법도 없고 뭐 안 된다는 것도 된다는 것도 없으면 그냥 안 된다로 처리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수분양자한테 거짓말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경우가 좀 있다. 처음에는 시행사를 욕하겠지만 저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얘기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양평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무슨 기업 유치냐. 지금 나도 나가고 싶은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조금 뭐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게 고스란히 업자의 문제로 끝나도 안 되겠지만 업자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입주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다. 네. 일반인들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했던 이게 좀 이렇게 아까 행정적인 인허가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마치 로봇처럼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10년 집 짓다 10년 늦는다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토목공사 하면 30년 늦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허가나 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너무 쉽게 된 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제 행정상 저희가 계약서에도 들어가거든요. 인허가상 혹은 행정상 늦어지는 부분에서는 상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는 것도 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려요. 근데 고객분들은 처음에 오실 땐 다 로망이 있거든요. 빨리 들어갈 생각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의도치 않게 조금 딜레이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때 설명드리면 그런 걸 얘기 안 했다. 이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고객들과 또 고객분들도 저를 신뢰하시는 거지만 저도 고객을 신뢰하는 계약은 평등하게 쓰는 건데 맨날 녹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모듈러 주택이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바깥에도 있고요.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모듈러 시장이 작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세컨하우스를 원하거나 아니면 꼭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으로 만든 호텔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세컨하우스 쓸 때도 땅값은 또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땅을 만났을 때 좀 땅을 매입하고 나면 거기다 건축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때 일단 테스트용으로 예, 접근하기도 좋으니까 나중에 그걸 사랑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이제 먼저 좀 살아보다가 이제 나중에 제대로 집 지으면 이건 사랑방, 손님용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괜찮겠네. 네. 테스트 용도. 더 세련되지고 더 고급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너무 갑자기 모듈러 주택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확 공급이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간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될 건 정리되면은 나중에는 다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중개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냐. 전세로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매매하다가 안 된 것들이 급매로 나오고 급매하다가 안 된 것들이 전세로 나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중개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매입해도 좋겠다고 했던 전세 물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차가 됐는데 괜찮은 매물이 사실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로 살았을 때는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매매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보증금 환급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시각을 가져보셔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특히나. 네. 네.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땅이 있고 모듈러 주택 해가지고 내가 한 1, 2억대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하면은 1, 2억대 수요는 꾸준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보증금 환급 리스크나 이 다시 재매각 했을 때 리스크나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이거 내일 모레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쭉 하실 건데 나에게 부동산업은 뭐다? 이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왔고 아파트 생활을 계속했는데 이제 아버지 덕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조금 일찍 10대 후반부터 좀 접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라이프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이 업을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을 때 전원주택에 살아서 정말 그때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열심히 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도 출근하면서 별을 보고 들어오고 별을 보면서 나가고 또 새벽에 들어올 때 별을 보면서 들어오고 이 삶이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줬던 이게 진짜 부동산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가계 자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돈이랑 크게 연관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틀에서 의식주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이 부동산 시행하는 의미도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 라이프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 공간에 살고 그러면서도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경제적인 것도 안정적이다 라는 걸 좀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토지라는 공간 안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이제 이 유튜브로도 하시지만 저는 좀 이 유형적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단독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 또는 오랜 기간 거주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메일로 하고 싶은 말씀, 주제를 적어 보내주시면 이 채널의 방향과 맞는지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선한 영향력으로 주거 독립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께 크고 작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주거 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